어떤가요? 자, 오늘은 무엇을 입을지 일단 후보군을 보여드릴게요. 주얼리로 룩을 완성해 보려고 해요. 호불호 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제 드레스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그날 기분에 따라서 고르는 편인데요. 자, 오늘은 무엇을 입을지 일단 후보군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페미닌한 원피스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은 목 라인이나 어깨 라인이 잘 드러나는 이런 스타일의 옷이에요. 과연 저의 선택은? 갈아입고 와볼게요. 짜잔! 저는 이 착장으로 골라봤습니다. 어떤가요? 가장 저다우면서도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줄 것 같은 데일리 룩 같아요. 자, 이제 패션의 완성은 주얼리 아니겠어요? 저와 함께 주얼리를 매치하러 가볼까요? 고고! 짠! 주얼리는 우아하고 세련된 주대복의 주얼리 컬렉션을 준비해보았는데요. 고급스러움을 완성시켜줄 화이트 골드 컬러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주얼리로 룩을 완성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주대복 로드스타 넥크리스예요. 여기 보시면 로드스타 컬렉션은 북극성의 궤적과 은하의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어요. 컬렉션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팔찌, 펜던트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주얼리의 오픈워크 디자인으로 별빛이 T마크 다이아몬드를 뚫고 나오면서 맑고 반짝이는 광채가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이 펜던트는 이거 하나로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모양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총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해요. 두 번째 모양인데요. 다이아몬드 반짝임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같은 컬렉션의 뱅글도 매치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착용해봤어요. 모든 룩에 잘 어울려서 데일리 아이템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대복 은방울꽃 컬렉션의 링인데요. 컬렉션의 이름은 은방울꽃의 꽃말, 행복, 순결을 디자인 요소로 제작했어요. 상큼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고 매혹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매력도 보여준답니다. 이 제품은 18K 화이트 골드에 19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고 해요. 다이아의 반짝임이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데일리 룩에 포인트로 주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링은 커플링으로도 할 수 있는 남성용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호불호 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주얼리도 매치했으니 외출을 하러 나가볼까요?